안녕하세요. 노란전시장입니다. 제가 라칼라스라는 예술의 전당 파스타집을 다녀왔는데요. 여기 피자도 팔고 리조트도 팔고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갔어요. 어디 맛집에 소개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모험 정신으로 갔는데 가서 맛을 보니 맛은 있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했고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을 피해서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여러 음악가들, 뭐, 금난세, 장한나, 강수지님의 사인도 있었어요. 그 영상은 제가 퍼뜨렸는데, 일단 여기는 뭐, 괜찮았어요. 맛도 괜찮았고, 가격도 괜찮았고, 배불리 먹고 예술의 전당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예술의 전당 전경인데요. 되게 멋스럽죠? 건물이. 전체적인 모습이고, 좀더 가까이 가서 찍은 전경입니다. 그리고 한가람 미술관으로 올라와서 찍은 전경이고요. 남부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조금 더 가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편할 거예요. 이거는 리퀴드 생팔전 마즈다 컬렉션인데 제가 중간중간 오디오북을 키고 설명을 들으면서 도스트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면서 찍어 왔는데요. 전시회가 오늘까지여서 전시회를 못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대신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그림이 좀 특이해요. 이 작가가 좀 옛날에 얘기를 하자면 이 작가의 출생을 얘기하자면 되게 카톨릭 집안에서 엄하게 성적으로 되게 억눌렸던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답답해 하다가 자신의 자유로운 예술의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술의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도 하고, 석고 조각도 하고, 뭐 건물도 짓고 미술관도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명이 깃든 작품들도 많이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작품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찍어 왔고요. 이거는 뭐 불상 이런 것도 자기가 영감을 받으면 영감을 받은 나라에서 자기에게 되게 깊게 각인되었던 이미지들을 예술로 승화해서 표현했어요.